예,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폭염은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 아열대에서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. 폭염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주말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혜윤 기자입니다. 장맛비가 주춤하자 찾아온 폭염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월요일 29.7도로 시작한 경주 기온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결국 39.7도까지 치솟았습니다.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아열대 공기가 유입돼 계속 쌓인 것이 원인입니다. 여기에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며 더 뜨거워지면서 영남과 영동 지방을 더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. 태백산맥을 넘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팬, 일종의 팬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대구 분지 지역이에요. 그 주변에 어느 쪽이 특히 더 올라갔다. 그러면은 그쪽에 어떤 일사의 차이나 뭐 이런. 오늘도 서울 33도, 대구가 35도까지 치솟으며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다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를 조금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.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주말과 휴일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.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며 이번보다 더 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. YTN 정혜윤입니다.